뉴스에서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얘기 들으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제주 구석구석 시시콜콜 안 가는 데가 없는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예 개나저나 요새 보물 농고 닮아 또소한 거 닮은 게 네. 며칠 비가 와누라니 보물 잘 체감을 못하고. 아이고 막 또 추운 뛰다 아침 저녁으로. 아유 예예 예. 요자기 막 날씨가 하도 추워니 파카 꺼낸 또 입었습니다. 난 지금도 내복 입어 다니면서. 아 경험해. 하루 먹다 드신데. 어떠셨습니까 한 주 동안? 집에는 매화도 다 저불고 네. 대신 이제 벚꽃이 이제 피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아 요 녀석이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고 올해 보니까 이 좀 그러니까 개화 시기가 좀 늦다고 하길래 지금 저 오는 비가 이렇게 그치면은 봄날이 네. 나들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벚꽃나무 옆에 저 벚나무 옆에 영 가온을 호꼽령 없어요. 하우스에 가온 하듯이 그거야. 프로놈이요. 벚꽃 빨리 펴. 그거 좋은 생각이야. 옛날에 저 벚꽃 축제 할 때 축제 날짜 정해놨신 뒤 꽃이 막 빨리 펴보니까 얼음을 내던 나무 밑에 막 난 꽃 못 피게 막 정해놨어. 아 경도에나. 정해놨어. 그러니까요. 한동안은 벚꽃들 빨리 핀다고들 막 난리였는데 그래. 올해는 아, 좀 늦게 피는 상황이 됐네요. 아이고 옛날에 그저 신철주 구수살 하실 때 들불 축제를 허전 하는 뒤 거기 이제 불붙여야 할 거 아니고 그게 눈이 와본 거라. 자, 그나저나 들불 축제 얘기인지 그만하고 예. 자, 우리 동네 이슈다. 오늘은 어떤 마을인지 화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또 나오는 문제가 다음 마을은 어디일까요? 영방사 아라지 거라. 아라지야 이거 어디라 이거? 호구가 있네요. 호구 오신 데가 어디서? 비닐하우스 나오고 나래호. 아 이거 박나래 사는 동네. 야, 야. 아 근데 진짜 하우스가 엄청 많아. 밑강하는 동네 아닌가? 이. 아 이런 또 이거 옛날 집들 그대로 있고. 아 월평도. 저기 포시 월평도. 야 저기네 올레 7코스 얼마나 유명합니까? 제주 온 사람도 안 가는 사람이어서. 저기 7코스 봐. 아이고 나 저기 아라지 켜기 저기 이게. 자 퀴즈 나옵니다. 맞춰도 아무것도 안 주는 퀴즈. 별로 의향이 없어. 월평에는 뭐뭇이 없는 어촌비가 있다. 뭐뭇이 없는. 아 정답. 뭐라? 이번에 진짜 맞추면 뭐 줘라. 월평에는. 뭐. 게장이 없는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장이 다 이쪽이야, 어촌계. 아, 어촌계장. 거기 어촌계장이 없어. 월평에는 바당이 없는. 무슨? 바당. 바다가 아니고 바당. 해녀는 없어도 해녀. 뭐 어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선박이 바다 없는? 없으면 어떻게 어촌계가 돼? 아니면 선박이 없는? 선박, 아까 선박 배 아니야. 수협이 어신가? 수협이 없는 어촌계가 네. 있다. 수협? 자, 정답 봐봅시다. 자, 월평 어촌계에는 뭐가 없다? 네, 저희는 알다시피 월평 마을이라는 곳에 어장이 없는 마을입니다. 아, 진짜 바닥 없네요. 어장이 없다. 어장. 좀 뭔 문제가 있긴 이식을 담아. 자, 이렇게 바다도 있고 호구도 있고 아까 보니까 막 그 배들도 이선하시는데 그냥 그 어장이라는 게 원래 마을마다 다 하나씩 있는 게 어장 아닐까? 마을 어장이라고. 마을 어장. 다 있습니다. 네. 바닥 낀 마을은 거의 다. 다 갖고 있지 말씀. 근데 왜 월평엔 없대님신 거예요? 희한하다 예. 예, 저희 월평 마을은 옛날 옛 어르신들이 농사 감자 보리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 땅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때 한 40여 년 전 감자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바다에 좀 서려움한 점이 있어서 도에서 바다 어장 어업권을 생기는 바람에 어촌계라는 그 설립 과정을 저희 마을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그런 실정을 몰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찾으려고 하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 2024년까지 다른 마을에. 아, 그래서 어업권이 없다. 아이고. 자기네 어장이 없기 때문에 발동을 못한다는 얘기네. 이게 마을 바당이라고 있긴 있는데 원래는 공유 수면이라서 마을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지만은 마을에서 쓰게끔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고 허가. 그 법이 만들어진 게 1962년인데 그 이후에 어촌계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신청한 마을에는 바당을 다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촌에 그 뭐냐. 시체나 이런 게 떠밀려 오면 그런 거 관리해야 되는 그렇지, 책임도 그렇지. 져야 돼가지고 그냥 농사가 되게 잘 되는 곳들은 일부러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한 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여기는 중산가 마을인데? 하면서 보니까 바닥이신 거라요. 아, 중산가 마을? 네, 중산가 마을인데도. 근데 월평은 바로 바닷가인데도, 자기 바닥이 없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것들이 생길 때, 그 바다를, 그러면 너네 마을 가져볼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중산간이도 있고 바다를 가진 마을도 있고 좁은 포구에 작은 고깃배 여섯 척이 선박해 있다. 해녀는 여러 명이 계신데 지금 바다가 없기 때문에 수입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옛날부터 쭉 이어오던 사람들이라 시에서 해녀증을 발급해 가지고 소라를 채취를 해도 가서 공개적으로 팔 수도 없고 낙찰시킬 수도 없고 이래서 이 모든 해물을 잡지를 잘 못하고 저 마을 사람들이 잘도 조두람 식구다게 나도 영 조두람 점신디 우리 동편이서는요 이런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구다 사실은 예. 그것도 좀 충격이구다 이게 수협에 가입 안 돼 있으면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지원도 못 받고 아이고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특히 어떤 마을에 있는 바다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다인데 그렇지게. 여기서 마을 사람인데도 어업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 박탈감이 더 크게 느껴지지 그렇지게.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좀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에 빨리 나서야 되는 문제 같네요 근데 이게 법으로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고요 그냥 10년 단위로 이제 면허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끝나면은 월평 마을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 면허권을 이렇게 이전하거나 분할하거나 할 수가 없게끔 됐습니다. 그 수산업법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대신 또 단서 조항이 있는 게 어촌계끼리 협상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하면 되는 거라 이전이나 분할도 가능하다. 아이고, 그게 합의가 잘 되시면 좋게. 이게 어장이라는 게 일종의 따지고 보면 관리도 같이 하고 여기에 또 어족 자원들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호회인들이 들어올 때도 이게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막고 벌금도 주고 하는 건데 이미 어업을 받았던 데 입장에서는 그냥 야 이제 여기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 나라 이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행정이 더 나서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중재자가 필요 없구다게. 아니면은 월평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서 바라보는 풍광도 좋으니까 그걸 연마하려고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어. 같이 쓴다. 같이 공동으로 써 그래. 예, 기간 동안은 공동으로 쓰고 그 후에 이제 다른 대책을 같이 수립해 본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아까 그 서귀포 수역.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그 여성 조합장. 맞다. 예, 예. 아주 유망진 분입니다, 이제. 최초의 여성 조합장이에요. 걔나 제주도에서 나와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말이죠. 이것만큼은 해결을 해놓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만둬야 재선에 성공할 것이다. 아유, 조합장님 부탁드려봅시다, 이게. 이게 사실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마을마다 서로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좋은 좀 합의점을 찾아서 행정도 나서고 마을도 나서고 아까 수협도 나서고. 그렇지게 어찌든 서로 좀 좋은 어떤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월평의 또 다른 이슈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하우스가 많아요. 이야,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비닐하우스 종류가 다 있네요. 맞아. 뭐라 이거는? 뭐예요? 아, 백화. 맞아. 월평 유명해. 예전엔 월평 사는 개는 만 원짜리도 안 물어갔다. 그만큼 이제 돈이 많았다 이거. 회전이 잘 됐구나 이. 이야 나라 심은 난 천 원짜리도 물어갔혀. 무슨 개가 만 원짜리를 안 물어갔다. 개는 그 정도로 잘 됐다 이거. 그 정도 잘 됐구나. 그 당시에는 농가도 한 70, 80 농가도 됐지만은 또 그 수익성도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평당 뭐 7, 8만 원까지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낮아져가지고 뭐 그 한 2, 3만 원대로 뭐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수출도 안 되고 아 이거 일본으로 수출해놨구나. 야, 이 백합도 코로나 영향이 많구나. 아이고. 그래 이제 이 화훼 농가들이 월평에 많았는데 이제 가격 하락이 돼 보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최대 경매 시장인 그 양재동 그 AT 경매 시장에서 지금 경매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많이 돼가지고 출하 물량을 조절해 달라고. 계속 지금 문자를 와가지고 출하 물량을 조절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게 생산한 거를 출하할 길도 정말 막막한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 이걸 지금 저쪽으로 저 목모로 졌을 때 저걸 수확해야 되는데 저걸 며칠 내불면 꽃이 확 펴면. 확 펴불면은 이제 금방 저 폐기 처분되는 거야. 아 이건 다 펴버렸네. 익숙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야, 난 또 저기 꽃이 저 비상품이네나 참 안타깝다. 아이고. 허위 농가가 10%밖에 안 남았대. 아이고야. 그럼 90% 어디서 잡은 거? 아이고야. 야, 이거 어떤 도와줄 방법 없인가? 예. 그 만 원도 안 물어가던 개가 옛날엔 이사라신 이제는 이제 막 개도 어때? 개도 어때? 개. 개를 못 질르는 거라 다. 개난. 돈이 있어야 개를 질릴 거 아니. 철원도 기억 구닥에 만 원이라고. 아들아, 그 돈 주석할 개도 없다 이거 지금. 그러나 이제 다른 걸 시작하진 해도 이것도 부담스럽다. 그렇죠게. 농가 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 이거 만약에 하우스 안에 이거 꽃 빼버려둔 귤나무가 딱 심었다는 게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것도 채야 2년에서 5년을 2년 심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문제다. 영농 비용 부담도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비료가 아, 그다음에 인건비 또 저 이걸 종구라고 하니까 알뿌리 알뿌리도 그것도 보니까 비용이 또 늘어나고. 근데 진짜 10%밖에 안 남은 거면 따지고 보면 이게 시기가 되게 중요한 어떤 작물들인데 10%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순간에 어떤 지원과 대책들이 되게 필요했었을 텐데 이걸 타이밍들을 다 놓친 거 되게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 지원도 보니까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제주시 같은 또 제주시에는 요 관련 예산 지원이 안 되버렸구나. 20년까지만 되고 21년 작년에 아예 사라지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작년에는 지원됐는데 2020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또 6천만 원 감소되고. 그러나 많이 하는 농사는 지원이 되는데 대폭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또 어신 딴에 또 10%밖에 안 남아있으나 더 소외되버렸구나. 그 지원도 못 받고 게 아이고 이래저래 속상하구나. 이게 예산 지원이 어떤 큰 많이 농사짓는 곳에만 지원되는 건 결론적으로는 종의 다양성, 어떤 농업의 다양성이 되게 해쳐지는 일인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소수농가들도 풍부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 데만 또 이렇게 몰리고 그러다 보면 그쪽만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공화당 보면도 거기서는 또 나중에 까딴 나강 또 문제가 되죠. 아니 그리고 이게 코로나 지원금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코로나 지원이 필요한 데가 저런 데였는데 그걸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삭감됐다는 것은 참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보배로운 일일세. 보배로운 일일세. 보배로운 말을 하셨습니다. 하우스 안에 레드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로 가득하다. 이제 화이농가 하다 보면은 이제 꽃을 피우려면 그만큼 이제 거름도 많이 해야 되고 재배 기술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를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감류를 재배해 보니까 나무도 잘 자라주고 기본이 뭐 12리터 이상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맛이 좋고 일반인들이 이제 드시기에도 아주 좋다고 또 많이 이제 주문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아 라이브 컨셉으로 한라 월평장터. 오 좋네. 아이고 개미 이거 이제 주문하면 될 거라. 주문해보세요. 아, 자 잠깐만 이거 저 마을 회장님이 이걸 직접. 아이고. 오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좋아요. 네, 저희 이제 월평 마을에 생산되는 모든 만감류는 이제 맛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많이들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되게 작은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많은 마을인데 라이브 커머스 같이 되게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마을 회장님 눈이 굉장히 커지던데. 보배씨보다 몇 배 큰데. 제가 볼 때는 이 저 망감류를 품질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아까 판매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마을 회장님이 이게 경험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자 망감은 월평. 월평. 월평은 망감이다. 네. 자, 망감이 교차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저 월평 마을 이렇게 망감류를 통해서 또 새롭게 또 다시 일어서고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고 우리 저 화해농가들도 좀 힘내서 월평 화이팅. 월평. 그리고 저 우리 퇴근하는 남편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백합 사서 집에 갑시다. 그렇지. 오케이. 백합 운동 뭐 이런 거 좀 펼쳐서 월평 우리 화해농가들 좀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 봐볼까요? 월평마을의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 재생 사업.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아, 월평이 1호 마을이구나. 아, 1호 마을. 이 저 옛날에 이제 그냥 이렇게 묻혀 있던 우리 마을의 곳곳을 뭔가 이제 재생하는 그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닮은 뒤. 네. 예. 요게 시작된 게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아.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뉴딜 사업. 예, 뉴딜 사업. 예, 저 문재인 정부의 뭐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그 전에도 없었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국가 주도의 좀 대규모로 제주시 같으면 제주시 원도심 한 곳을 전부 다 전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 지구로 지정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게 아니고 소규모로 또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그러면서 강조한 거는 도심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 작은 마을의 문화를 살리기는 그렇게 하면서 월평이죠. 1호로 제주도 1호가 된 거죠. 네, 이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그냥 예전에는 도시라고 하는 거를 재개발한다 이런 관점이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필요와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마을이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자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의 고민들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민자치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재생에 이제 사람들 의견, 주민들 의견들 모아가지고 공간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할 때 이 퍼실리테이터 같은 걸로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어려운 말씀 좀 조금 세제 이름이나 세제 이름. 퍼실리 세제라. 세제. 아, 중재자 약간 이런 걸 회의 중재하는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촉진하시는. 네. 자, 그래가지고 자 도시 재생 사업을 현장 지원 센터가 딱 만들어주는구나. 아, 지원 센터. 아, 그렇지. 어머니나 지원님이신가요? 이제 마을에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마을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서로 이제 뭘 해야 될지 색칠 공부 도안이 그려진 엽서들을 한 장씩 도시재생 대학을 시작으로 마을 조합 설립 전후 마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고요. 마을 조합은 천연염색 제품 제작, 답단이 수공 마켓, 월평마을 망감류 브랜드화를 위한 브랜드 네이밍 개발, 직거래 장터 등 시범사업 형태로 작년 한 해 수익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공모사업, 어르신들의 미술작품을 활용한 월평마을 홍보 굿즈, 할망꽃핀의 벽화 거리, 마을 아카이빙 등 마을의 환경과 경제활동,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은 다육이 길을 개선하시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하셨고요. 노래교실과 밴드교실을 통해서 여러 취미활동을 진행하시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되게 그러네. 묻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니까 건물만 리모델링 해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이 마을에서 어떤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실제 마을의 어떤 경제 활성화 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까지도 같이 논의되는 장이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사진에 보듯이 우리 마을 분들이 문화예술활동뿐만 아니라 개나. 다양한 수익사업들을 또 하나 해보니까 네, 그렇죠. 망감류 아까 브랜드화도 했고 뭐 천연염색 제품도 만들어내고 이거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가 적극적이고 주민들이 저렇게 하니까 좋네. 마을 사람들의 활동 사진들도 게시판이 가득 채워져 있다. 월평마을에서 만든 안내책자와 마을 굿즈들이 진열되어 있다. 마을조합과 함께 작년부터 준비해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들인데요. 월평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월평식탁, 마을 할머니들의 그림을 디자인한 상품이 있는 마을상점, 마을의 역사, 자연과 도시재생을 소개하는 투어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우영팟에서 키운 채소도 판매하고 주변 마을 상점들이 함께하는 장터를 마을의 유유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아, 이게 이제 만들어진다 마을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을 여기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여기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졌네. 아. 근데 이게 좀 더 초창기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2018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5년째 끝날 때쯤에 아직도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준공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늦게 됐죠. 사실은 저 관할은 국토부 관할인데 초창기에 저거를 이렇게 부지 확보할 때부터 부지를 선정을 못하면서 부지를 이제 보러 다니는 그 기간 놓치고 또 주민들 의견 듣다 보니까 이제야 이렇게 준공을 하게 됐는데 저게 좀 더 빨리 됐으면은 더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안으로 텅 빈 책장과 파스텔 톤의 방석이 깔려 있는 의자가 보인다. 건물 들었을 때는 아 우리 말에다 이런 게 좋은 건물이 생기는구나 자본심을 많이 느꼈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 한 달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이제 조금씩 알게 됐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 월 비용 거부하게 월 200만 원 야 저 적은 돈 아닌데 왜냐면 이 큰 건물에 전기세요 수도세요 관리비가 2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마을 분들 스스로 여기서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진짜 이 유지비를 비용을 이제 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 처음부터 우리가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요걸 잘 봐야 되는 게 보여준 하드웨어가 아니고 주민들이 소프트웨어. 아까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만 계속 장기적으로 도시 재생이 끝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지, 그렇지. 요건 나중에 건물은 들어섰는데 나중에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구나. 자, 그래서 이 마을분들의 고민은 관리비를 벌기 위해서 수익사. 아, 그냥 저런 고민이 됐거라. 어떤 거를 해주시면 좋고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주도에 뭐 연수를 오게 되면 소규모로 해가지고 회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회의 장소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부분 약간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다, 시계. 그건 나 생각에는 이제 차라리 스몰리딩 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 주변에 그 국제 결혼 해가지고 이제 정식 예식을 못 올리는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그러면은 그분들을 이제 웨딩을 한번 해주는 것이 좀 보람있게 그런 사업을 한다면 나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스몰레딩 쪽도 아주 괜찮지 않을까. 가능성도 있겠다는 그것도 있지만 걱정도 많아요. 뭐냐 그것도 스몰레딩 사업도 워낙 사람이 많이 필요한 우리가 여기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그 우리가 마을 사람 누군가는 이거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시설이 우리 마을에 만들어졌으나 이걸 앞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마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밭일이요 밑강이요 농사들을 많이 지어친 게 보나니 그걸 팽개쳐동 저기 와가지고 하겠느냐 그것도 문제라. 책상 앞에 모여 앉아 회의를 하고 있다. 일단 지금 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센터하고 마을과 협동조합이 분리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센터 사업이 종료된 후에 마을 조합이 사업들을 이관받아서 운영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마을 조합의 그 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협동조합, 조합분들이 다 이렇게 마을 주민일 테니까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까 우리 바당 얘기 나왔지 않을까요? 네네. 바당을 좀 이번 기회에 수협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바당을 활용해서 그 저 공간도 바당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저 공간에 무조건 들리게끔 해서 바당 체험을 가고 그 용도면 어떨까? 맞아요. 포구도 엄청 예쁜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호였잖아요. 다른 데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죠. 준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월평마을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 우리 마을 어장 문제도 있었고요. 또 우리 화훼농가와 또 우리 망감리 그렇죠. 농가들의 그런 계획과 꿈도 만나봤고 또 우리 또 마지막에 봤던 우리 도시재생사업 우리 마을분들이 많이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마을분들끼리 또 똘똘 뭉쳐서 또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또 희망이 넘치는 우리 월평마을을 저희 기대해봅니다. 우리 동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